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야! 지젤입니다. 오늘은 지젤이 저번 영상에 예고편을 이렇게 하나 보여드렸죠. 정말 기하학적인 구조의 볼 베어링이에요. 피젯스피너 터진 거랑 이거랑 너무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반으로 쪼개가지고 나눠서 올리게 됐습니다. 보시다시피 다 기름때가 제거되고 완성되어 있는 친구입니다. 네, 저도 유튜브를 하는 만큼 유튜브를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서핑도 다니고 하는데 어떤 외국의 한 유튜버가 이런 식으로 볼 베어링을 2중, 3중으로 이렇게 장착을 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더 나아가서 저는 규격을 한번 잘 찾아봐가지고 이 속에 딱 맞는 친구로 하나 더 구해가지고 이번엔 저는 4중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컴프레셔를 사러 갔다 오면서 옆에 베어링 가게를 다시 들렸습니다. 그래서 베어링을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이즈를 제가 한번 사봤어요. 이 친구랑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렇게 총 4개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다 까서 보여드릴게요. 이거 작은 사이즈는 이거 뭐더라? 뭐? 나중에 여기 링크로 띄워드릴게요. 이게 사이즈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나네. 그 다음 친구는 여기 코드명이 적혀져 있어요. 대충 보이죠? 6903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겉에 있는 게 그거예요. 고무 실링. 네, 이게 자동차 부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. 뭐 이렇게 돼 있네요. 6006. 네,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 이것도 NSK 거네요. 자, 보면은 지금 상당히 뻑뻑합니다. 여유라고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. 이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대가 되는데. 그 다음 무시무시한 사이즈입니다. 이건 KBC 거네요. 짜잔. 우와, 대박. 이야, 멋있는데? 6011Z입니다 이거를 이 안에다 놓고, 이걸 이 안에다 놓고, 이거를 이 안에다가 넣어서 미친 듯한 스피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챙겨왔습니다.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상당히 뻑뻑하기 때문에 얘네들 다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휘발유라든가 아세톤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이 안쪽에 오일들을 다 없애주도록 할게요. 여러분 갑시다. 일단은 뚜껑들을 다 까주도록 하겠습니다. 부셔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번 608 보냈었던 거랑 비슷하게. 그쵸, 잘 되네. 자, 아쉽지만 뚜껑은 재활용을 못하니까 버리도록 하고. 우와, 진짜 많다 이거. 세상에나. 야, 이렇게 많은 기름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는데. 우와, 진짜 대박전다 이거. 님들 이거 오늘 다 재거나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거. 와우. 오케이, 좋았어. 이렇게 넣어주고 사용 안 하는 칫솔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좋았어. 부어봅니다. 오, 네, 님들 슬슬 돌기 시작합니다. 이야, 세상에. 네, 와, 님들 이거 진짜 하지 마세요. 이거 진짜 그지 같습니다. 기름 다 빼는데 메탄올 한 통, 에탄올 한 통, 그리고 저기 뭐 지포 한 통, 이렇게 세 개에다가 WD 그거 한 통 다 써가지고 지금 간신히 기름때를 다 뺀 것 같아요. 조립 방법은 그냥 낄 거예요. 오케이. 네, 여러분 쏙 들어갔죠? 자, 그럼 바로 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직선으로 딱 들어갔죠. 네, 님들 따봉입니다. 따봉. 네, 기름 뺏기느라 엄청 고생했는데 님들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이 친구까지 끼면 마무리죠. 가운데다가 당연히 잘 놓고. 오, 이 친구는 잘 껴지네요. 네, 들고 있는 거 진짜 재밌습니다. 이렇게 묵직하니까. 오, 세상에나 재밌는데. 오, 님들 이거는 피젯 스피너가 아니라 그냥 피젯 돌덩이 같아요. 이거 흉기 이거 갖다가 그냥 팍 찍으면은 개인 호신용품이 될 것 같습니다. 왠지 갱스터들이 들고 다닐 만한.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? 에어 컴프레셔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. 한번 이거는 아무래도 다 쇠 프레임이니까 폭발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. 이 녀석을 최고 속도로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셋, 둘, 하나. 근데 이 고속 회전이 느껴지세요? 아, 나만 느낄 수 있구나. 다
바보야. 어. 와 이거 진짜 무섭다. 어 님들 이거 봐요. 이야. 와 살아있네. 님들 이거 정말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이거? 자 다음입니다. 이 친구의 내경이 짜잔. 네 90이에요 90. 그러면은 이 친구의 가운데 한번 손잡이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? 알파 문구에서 몇 개 구입해놨던 판봉입니다. 이 녀석의 두께가 근데 아까 9보다는 좀 작아요. 8.2밖에 안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바로 이쪽에다가 낄 수는 없어요. 전련 테이프를 좀 감아가지고 두께를 총 9mm로 만들어서 한번 스탠드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짜잔. 네,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약간 팽이 같은 모양이 됐죠? 자, 이 친구를 이대로 한번 컴프레셔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야, 한번 길러보자. 오, 근데 진짜 약간 기울었거든요? 세상에나. 오, 아까 이 나무 토막을 뾰족하게 깎아주도록 할게요. 어, 좋았어. 네, 너무 뾰족하게 하면 제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대충 뭉툭하게 좀 만들어놨죠. 이하하하, 셋, 둘, 하나. 오 님들 이거 봐요. 우와. 자 던져서 이쪽에 한번 놔볼게. 오. 야. 어 이거 만만한데. 자 여러분 자이로스코프의 원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쏘세요. 우와. 님들 원심력 때문에 이 친구가 아래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제가 처음에 잡아놓은 위치대로 돌고 있습니다.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놓는다면 이 상태를 또 유지하는 거지. 후후 후후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가로 수평적인 거는 항상 유지가 되죠.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세워놓는다 하면 이 상태로 또 계속 도는 거고 이렇게 프리 러닝 테스트입니다. 일단은 이렇게 컴프레셔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제 맨손으로 돌려가지고 몇 분 때까지 돌 수 있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. 좋았어. 열심히 돌리고 셋 둘 하나 우차. 여러분 손으로 제가 열심히 돌린 것도 아니고 대충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렸는데도 네, 3분 30초 정도 돌았습니다. 제 개인적인 기록으로는 뭐 이렇게 제가 들고 이렇게 아무래도 돌린 게 더 빠르거든요. 그렇게 썼을 때는 한 4분대도 나왔었는데 약간 아쉬운 성적이긴 합니다. 3분 30초 대단해. 이번에는 네 에어 컴프레서입니다. 오우씨 겁나 빠르다. 자 셋 둘 오우슛. 좀만 더. 야, 8초만 더 돌아. 5, 4, 3, 2, 1, 6분! 아, 6분! 졌어. 끝났다. 네.
보였어요? 6분씩이나 돌다 이거 완전 대박인데? 그때 저번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었던 양반은 그냥 컴프레서를 썼을 때 4분이었나? 그렇게밖에 못 돌렸었는데 제가 오일이랑 이런 거 세척한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베어링들의 사이즈는 제가 도보기를 클릭하면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한번 링크를 잘 걸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아, 네. 또 이거 관련돼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물어봐주세요.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. 예스!